안녕하십니까. 오밀터리 오동룡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K2 흑표전차와 관련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독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2 흑표전차 3차 사업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연말까지 S&T 중공업의 변속기를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외국산으로 장착을 해서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결론이 지난주에 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향후 이제 6개월, 6개월이면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말자. 네. 근데 그 사이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제대로 시험 가동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또 원하는 요구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독일제하고 국산 조합을 해서 파워팩을 완성해서 지금 2차가 납품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독일제로 말하면 랭크사 제품으로 말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번에 그 회의에서 논의된 거는 그러면 결국은 합참이라든지 육본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거군요.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이 지금 현 일선 부대에 아직 또 M계열 전차가 많이 지금 다니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거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K계열은 K1 전차부터 다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M48 계열 A5죠. 그거를 빨리 이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시급하죠, 사업이. 예. 방위사업청도 더 이상 사업이 이제 늦춰지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업체 관계자들도 불러가지고 단단히 좀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예. 그동안에 시간을 안 준 건 아니죠. 예. 많이 협의를 계속 해왔다고 그러고. 네네. 그래서 현대로템하고 이제 S&T 중공업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기관들하고 이제 협조를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된 모양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겠죠. 네. 6개월 동안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예, 어떻게 보면 S&T 중공업한테 상당히 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수험생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3 수험생. 긴 편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여름 지나면 바로 이제 겨울로 이제 겨울로 진입을 하니까. 네, 가을 휙 지나고. 예. 찬바람 불면 마음도 이제 서늘해지는 거죠, 이제. 근데 또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또 논란을 또 연말에 일으키면 또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예. 예. 잘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3차에 이어서 우리 육군의 이제 M계열 전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4차까지는 이제 양산을 하고 하고 이제 종결을 짓든지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으로 업체는 당연히 4차까지 가면 더 좋아하는 거고 이제 4차 사업은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180여 대를 일단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닌데 범위가 180여 대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야전 부대 전방 부대죠. 전방 사단인데 전차 대대 그것도 동부 전선의 전차 대대들 중에 중대도 있고 M48 A5가 또 운영을 하는 데가 많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다 대체하려면은 거기까지 양산을 해야 되고 그 소요까지 계산을 한 거군요. 그리고 이제 7군단 중심에 현재 남아 있는 이제 개편돼서 남아 있는 기계화 사단이나 기갑 여단의 K1 전차를 좀 밀어내려면은 결국 이제 흑표 전차가 도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밀려난 그 K1 전차를 가지고 지금의 M48 A5 쓰는 부대를 대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3차에 이어서 4차까지 이제 고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공중 기동 사단 신속 대응 사단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전체 우리 육군의 구성에서 전체 구성은 아니고 한계 부대이기 때문에 한계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동화된 공중 기동화된 헬기들 대수가 많이 많아서 종류가 많아서 이게 전군 육군의 전체 이렇게 개편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쉽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대는 이제 역시 화력 일반 기존의 기계화 부대, 화력 포병 여단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4차까지는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네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 여러분께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는데 처음 이제 그 3차 사업 이제 변속기 문제를 연말까지 이제 방사청이 해결하겠다. 시간을 일단 그렇게 준 거죠. 결정한 거고. 시간을 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4차 사업 물량이 이제 180여 대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제 연도로. 현재 올해 20년도, 20년, 21, 22, 23, 24년부터가 이제 4차예요. 아, 2024년도부터가? 부터가 이제 양산이 들어간다면 그게 4차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3차를 끝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우리 독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이제 그 전차 이제 도입을 이제 추진했었는데 알타이 예 터키 알타이로 결정됐다고 하죠. 예. 저도 그때 무심코 그냥 네 제 말할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저도. 네네 예. 예. 그 소식도 참고로 전해드리면서 예. 오늘 독자 여러분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일요일 날 아침에 긴급히 저희가 모였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